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준우노입니다. 오늘은 GS25 편의점에서 티라미슈라는 아이스크림인가요? 얘를 사왔어요. 보시면 코코아 파우더, 치즈 아이스크림, 에스프레소 시럽, 케이크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얼마였더라? 2,000원?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뭐 스푼도 들어있다니까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방금 사왔는데 안 녹았으면 좋겠네요. 오, 아 살짝 녹았다. 살짝 녹았는데 대충 먹죠. 지금 배가 고파서. 자, 이렇게 해서 치즈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시트 그리고 위에 코코아 파우더, 뭐 전형적인 티라미슈의 모습이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대박. 와, 대박. 솔직히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. 그냥 편의점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 하고. 오, 근데 되게 맛있어요. 진짜 고급스러운 그 티라미슈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 보시면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아 역시 노트7이 화질이나 초점 잡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. 뭐 요즘 노트7이 폭탄7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폭발 사고 관련 기사가 많이 뜨긴 한데 뭐 제 건 아직 안 터지고 잘 있습니다. 아 이거 진짜 맛이 생각보다 되게 고급져요. 이탈리아 프리미엄 디저트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 프리미엄스러운 맛이 나네요. 제가 지금 먹는데 집중을 해서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감기 몸살과 약간 좀 지친 기운이 좀 남아있어서 네, 말하기가 좀 힘들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아이스크림 부분만 한번 먹어볼까요?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티라미슈는 이 에스프레소 시럽이랑 빵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걸로. 네, 뭐 맛있네요. 2,000원대의 가격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. 뭐 크기 대비하면 2,000원이라는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닐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맛이나 뭐 고급스러운 걸 보면 가성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. 아 진짜 되게 맛있어요. 죄송합니다. 이 핸드폰 거치대를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실수를 좀 하게 되네요. 제가 외국 라면 리뷰 처음 했을 때 거의 뭐 유튜브 데뷔 처음이죠. 그때 영상을 보면 이 거치대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고생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그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. 뭐 아무튼 이렇게 컵 티라미슈 제품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었고 재구매 의사 역시 충분히 있습니다. 네, 맛있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네, 지금까지 유튜버 준우누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컨디션과 목소리로 여러분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